너 일하는 데가 여기였어? 그래서 말 못했구나. 그냥 내가 확 까발릴까? 입 다물어.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저기 로빈 맞지? 서로빈! 여기가 햄버거 집이냐? 상관하지 말랬지. 이래서 말 못한 거야? 나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돼? 그랬다간 재수 없으면 퇴학인데? 일단 여긴 당장 그만둬. 상관하지 말고 니들이나 빨리 집에나 가. 2반 서재이지? 로빈 형이라며? 근데 로빈이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야, 내 말 듣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순 없고 로빈의 누명을 벗기려면 진짜 범인을 찾아야겠어. 우리가 찾으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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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시하냐? 야, 오진아! 누가 주리 지갑을 가져간 걸까? 복수노트가 범인이 누군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노트, 범인이 누군지 알려줘. 아, 그럼 그렇지. 나쁜 건 상관없냐? 그래도 좋아? 아니라니까? 쟨 누명 쓴 거라고. 얘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네. 도둑 보고 도둑이 아니래? 니네 죽을래? 로빈이 훔친 건 내 마음밖에 없어. 진증이다 진짜. 이런 건 약도 없다. 괜찮지? 얘들아, 반 티셔츠 이거 주문 제작한 거라서 이거 취소도 안 되고 오늘 밤까지 돈 보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걷자. 없는 애들은 빌려서라도 꼭 좀 내줘. 2만 원을 또 내라고? 그럼 왜 우리가 내? 안정! 범인한테 내라고 해. 나중에. 범인 잡으면 그때 돌려받고 일단은 다시 내자. 범인은 이미 잡았잖아. 누군지 뻔히 아는데 반 전체가 이런 피해를 보는 거 정말 말도 안 돼. 로빈이 혼자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로빈이 가지고 있던 봉투, 그 봉투에 40만 원 들어있었대. 이래도 오길래? 얘들아, 제발.
로빈이 근데 그러지 마. 우리 반 애들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다 잃어버리고 관리 못한 내 잘못이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넌 피해자야. 돈 받는 거 우린 다 귀찮아서 꺼렸는데 네가 맡아서 한 거잖아. 그래. 너 아닌 누가 거뒀어도 훔쳐간 사람은 훔쳐갔어. 자. 근데 진짜 짜증나. 저한테 줘서 주니까. 나와. 뭐야? 정말 왜들 저래? 아, 로빈한테 패스해야지. 니들끼리 하면 골이 들어가냐? 아, 진짜. 근데 쟤는 어떻게 알고 거기로 온 거지? 아, 누구야? 아, 미안. 손이 미끄러져서. 아, 답답하네, 진짜. 아니,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돈 훔친 애가 반대표로 나가면 다른 반 애들 좋아하겠냐? 어?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그니까 쟤 빼자 대표에서. 난 반대. 로빈이 없이 우승할 수 있어? 로빈이 에이스인데. 뭔 소리야. 내가 있잖아. 나 못 믿어? 그래 안민아, 쟤 없이도 충분히 이겨. 나 투표하자. 여기서 로빈이 빼는 거 반대한다. 손. 끝났네. 야, 봤지? 넌 아웃이다. 그럼 한선수 대신 네가 들어와라. 진짜? 아싸! 잘할 수 있지? 한 티카 맞는 사람 빨리 내자. 완성! 다음은 내게. 내 거고. 오케이. 하준이 거. 하준이. 오케이. 아, 아까 매점에서 썼지. 주리야, 미안한데 만 원만 꺼줄래? 내일. 고마워. 이건 아 이거 설마. 수나야 뭐해? 그래 이게 네가 낸 돈이라고? 그런 것 같다. 이거 봐. 어제 낼 때 딱 이렇게 자국이 났었거든. 그게 왜 주리한테 있지? 설마 그 바른생활 주리가? 얘들아 제발. 로빈이 한테 그러지 마. 역시 여왕의 노트는 달라. 빛이 난다 빛이 나.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낸 돈은 분명히 도둑이 훔쳐갔는데. 근데 어떻게 주리가 갖고 있겠어? 주리가 빼돌리고 누가 훔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거네. 그럼 이걸로 로빈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겠지? 아니야. 왜? 그 자국이 네 거라는 건 네 말뿐이잖아. 로빈이랑 친해서 거짓말한다고 하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정보라, 너 체육 시간에 동영상 찍은 거 있지? 어, 왜?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린다고 그거 좀 편집해달래. 알았어. 언제까지? 지금. 다 하고 쌤한테 보내. 일단 컴퓨터실로 가자. 마지막이다.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인지 말해. 이놈의 식 끝까지 이럴래? 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인지 말을 하라고. 선생님. 아르바이트 한 거 맞아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대 로빈 짓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 교내 봉사로 끝낼 수 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어. 그렇게 할래? 가. 다음 얘기하자. 선생님. 말하지 말랬잖아. 차라리 클럽 얘기를 하자. 도둑 누명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안 된다니까. 나 때문에 클럽에 피해주기 싫어.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나아. 야! 그럼 이게 다 그 줄이라는 애가 꾸민 자작극이라고? 그런 것 같아. 분명히 체육시간 전까지는 지갑이 있었거든. 근데 언제 지갑을 빼돌린 건지 모르겠어. 보라야, 이거 그때 그 체육시간에 찍은 영상이지? 어. 근데 애들만 찍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될지 몰라. 내가 한번 볼게. 역시 이것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네. 우원석을 계속 찍은 게 아니라. 잠깐. 왜? 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줄이 주변에 물병이 없는데 여기를 보면 줄이 주변에 물병이 있어. 그럼 체육시간 중간에 교실에 와서 주리가 물병을 가져갔다? 교실에 왔다 갔다면 지갑을 숨길 시간도 있었겠네? 근데 주리가 왜 그랬지? 걔 진짜 범생이었잖아. 그러게. 진짜 충격이다.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자. 주리가 명품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40만 원으로 명품 지갑 못 사지. 중고라면? 며칠 전부터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는 글을 남겼네. 돈이 사라진 그날 당장 사겠다고 글도 올렸어. 고작 가방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말도 안 돼. 잠깐만. 이건... 주리가 확실하단 뜻일까? 야, 제가 반티크 훔쳐간 애라며?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범인한테 내라고 해. 양심도 못 찾지. 밥이 너무 가나 봐.
로빈이 계속 도둑누명을 쓰게 놔둘 순 없어. 근데 이것만으론 로빈의 누명을 풀 수가 없어. 백주리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맞아. 어떻게 하지? 아, 이러면 어떨까? 얘들아, 그거 들었어? 맨쌤이 내일까지 없어진 돈 안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래. 진짜? 경찰 오면 CCTV 분석하고 그럼 도둑 금방 찾겠는데? 다행이다. 빨리 범인 찾았어. 우리 아빠 경찰에 아는 사람 열나 많은데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까? 이야, 누군지 겁나 쫄리겠다. 도둑 잡으면 우리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그 사이 다 쓴 건 아니겠지? 잘 됐다, 주리야. 너도 이제 신경 쓰지 마. 아, 진짜 다행이야. 범인이 빨리 잡히면 좋겠다. 잘됐다, 그치? 응. 야, 근데 너 학교 나온 뭐 할까? 복수의 대상? 뭐야, 누가 보낸 거지? 배고파. 와, 진짜 배고파. 하교할 땐 떡. 괜찮죠? 벌써 되는 거야? 왜 안 나와? 내 사물함에서 지갑까지 발견되면 진짜 범인이 되는 건데 왜 안 넣어?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나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나도 나도 네가 누명을 쓸 줄 몰랐다고. 지금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로빈,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그건 안 돼. 네가 계속 말 안 하면 로빈은 어떡하라고? 계속 도둑으로 찍히라고?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 근데 애들이 알게 되면 나 진짜 부탁할게. 뭐든지 다 할게. 제발 애들한테만은. 알았어. 애들한테 비밀로 해줄게. 진짜? 무슨 소리야? 말 안 한다고? 계속 도둑 누명을 쓰고 있겠다는 거야? 그건 안 돼.
잘못은 제가 저질렀는데 로빈, 네가 왜 벌을 받으려고? 난 지켜도 괜찮아. 하지만 얘는 아니잖아. 그냥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나아. 로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로빈, 아무리 그래도 서로빈 대인배 완전 멋있다. 로빈 너무 멋지다. 선생님이 여긴 어떻게? 쌤이 오늘 당직이거든. 학교 둘러보는데 너네 여기 들어가는 거 봐서 미안해. 다 들었어. 로빈, 멋있긴 한데 이미 찍혔던 행동, 뭐 그런 말은 좀 별로야. 줄이야, 너가 아주 잘못한 거 알지? 네. 그리고 그 벌 다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 그래. 벌은 받아야 되지만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닐 거야. 너가 반성만 하고 모든 걸 다 되돌려 놓는다면. 애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돈도 꼭 갚고 벌도 받을게요.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로빈도 주리도 상처받지 않게 쌤이 잘 해결할게. 쌤이 어떻게 해요? 그건 쌤한테 맡겨. 오늘 늦었으니까 다들 집에 가고. 아,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 거 알지? 뭔가 달라 보였어. 뭐 아니야? 깜짝이야. 소리 좀 내고 다녀라. 아까 교실엔 어떻게 왔어? 그냥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 니들을 일부러 범인 찾아오게 한 거지? 뭐 그렇지. 크게 도움은 못했지만. 저기 왜? 고맙다고? 아, 뭐라고? 잘 안 들려. 정말 고맙다고? 알아. 말 안 해도 돼.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래. 고마워. 고맙다고. 너 얼굴 빨개졌다. 보래. 은근 귀엽다니까. 이게 뭐지? 어? 나도 있는데? 뭐지? 맨쌤 서프라이즈인가? 얘들아! 오늘 교육청에서 나와. 화장실 엄청 깨끗해. 응?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완전 깨끗해.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야? 주방? 너? 자, 다들 주목! 기쁜 소식이 있어. 그동안 학교에서 없어진 물건들이 있어서 어제 경찰이 학교에 왔었는데 조사해보니까 훔친 물건 중에 주리 지갑도 있어서 도로 찾았어. 주리야, 그거 한번 확인해봐. 이게 네 거 맞지? 네, 제 거 맞아요. 그럼 우빈이 범인이 아니었어? 그래, 지갑 도둑은 우리 반 아니었어. 혹시라도 친구 의심한 사람 있으면 반성하고 꼭 사과하자. 반티값은 쌤이 냈으니까 다시 낸 돈은 다 돌려받고. 그럼 그렇지. 로빈이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 그럼 로빈한테 나온 돈은 뭐야? 로빈이 알바해서 번 돈이라 했잖아. 왜 친구로 못 믿냐?
자, 오늘 반대항 두 개 되는데 다들 자신 있지? 네! 오늘 우승하면 뭐 세미 한 통 낸다? 우와! 파이팅해! 네. 오해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먹어. 미안해. 네가 미안해. 오해서 미안해. 이거 내가 먹으려던 거 너 줄게. 뻥치지 마. 너 사과 싫어하잖아.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 아, 봐도. 아, 1반 응원 시작! 구호 준비! 준비! 옅다미! 마음도 나이고! 1번, 1번! 우! 근데 맹쌤이 정말 당직이라서 지나가다 본 걸까? 선생님이 여긴 어떻게? 쌤이 오늘 당직이거든. 학교 둘러보는데 너네 여기 들어가는 거 봐서. 혹시 맹쌤이 마스터? 1번! 1번!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진아야, 너 일반이야. 아, 그치? 서로빈! 서로빈 화이팅! 밝게 웃는 거 처음 보네.